TV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65-29 청아 라이온스 클럽이 대전역 동강장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점심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황주희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한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천막 아래 분주히 움직입니다. 도마에서는 양파를 비롯한 각종 야채가 썰려 나가고 한쪽에서는 많은 양의 닭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능숙한 손동작에 먹기 좋게 잘립니다. 다른 한켠에서는 하얀 밀가루 반죽에 썰었던 채소와 맛살을 같이 버무리고 하나, 둘,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오자 식욕을 자극하는 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길게 놓인 프라이팬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전이 익어갑니다. 매주 진행하고 있는 대전 곰돌이 자원봉사연합과 함께 국제 라이온스 협회 365-29 청아 라이온스 클럽이 불우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모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청아 라이온스 클럽에서 많은 회원들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300여 분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저희의 손길 아니면 라이온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봉사를 돕는 어린 학생들도 많아졌으며 지역 기업들도 하나 둘 후원에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양현자 회장을 비롯한 클럽 임원들은 100여 명분의 급식에 필요한 반찬을 만들고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청아 라이온스 클럽은 대전 곰돌이 자원봉사연합에 무료 급식 비용 일체를 후원했습니다. 이러한 라이온스 클럽의 훈훈한 활동은 지역 클럽들의 타협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아 라이온스 클럽에서 뜻깊은 봉사를 한다고 하기에 격려차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아 라이온스 클럽은 우리 365-29에서 가장 우등가는 그런 클럽입니다. 양현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하라리 회장님, 그 회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청아 라이온스 클럽의 양현자 회장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청아 라이온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 노타리 34홍지구 청주 청남 노타리입니다. 대전에서 청아 라이온스 클럽이랑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주 청남 노타리 클럽은 청주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행사 또한 많이 취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행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클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 봉사활동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 청남 노타리 클럽도 더 많은 후원과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아 라이온스 클럽 화이팅! 우리 주변의 이웃을 둘러보고 온정이 가득 담긴 한 끼 식사 대접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황주희입니다.